이화여대? 이화여대가 꼭 되게 높은 다른 학교 하나랑 겹치는 경향이 있잖아, 그치? 한 학교랑 겹치는 경향이 있는데, 제 기억에는 높은 학교랑 겹쳤던 것 같아. 오후에 이화여대, 오전에 어디. 남자들은 안 보니까. 어려웠죠? 근데 단어가 어려웠다고 말하려고 했지. 근데 이제는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 정도의 단어였어요, 그치? 서강대에 비하면 이 정도는 우리가 외우는 눈에 익숙한 단어잖아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처음 본 느낌은 없었고, 한마디만 하면,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잖아? 그럼 진짜 화나는 일이 하나가 일어났었어, 오늘. 보니까 6번부터 10번까지 오답률이 높은데, 뭐를 안 봐서 틀린 거예요? 지시? 반이요, 이거 안본 거잖아. 지시문 꼭 봐야지. 만약에 일치해서 틀리거나 불일치해서 틀리면 어떡해요? 안 돼요. 아고 있었어? 아고 들렸어? 미안. 그럼 미안. 나 그거 진지하게 말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되네. 어쨌든 이제부터 일치인데 불일치. 불일치인데 일치 찾아서 틀리는 건안 돼요? 물론 지금 여기서는 반이어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랬으면 어쩔 수 없지만 스스로 해보고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 어려웠지만 근데 원래 그렇지 않은데 독해가 많이 어려웠죠? 여기 독해가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서가 아니라 무슨 내용인지 알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그치? 분명히 쉬운데 내용 다루고 있는 주제는 쉬운데 문제를 어렵게 냈어요. 그러니까 왜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냐면 생각하는 문제를 낸 거죠. 다시 말해서 추론 문제를 많이 낸 거죠. 1대1 대응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어려웠어. 그래도 이 정도면은 되게 미친 난이도였다라고 하긴 힘들었어요. 그치? 그럼 우리가 뭐를 실수했나? 내가 뭘 몰랐는지가 아니라 뭐를 실수했는지야. 그럼 뭘 실수했는지 봐볼게요. 리뷰해 왔어요? 잘했어. 이제부터는 이제 토의의 시간,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해야 되는 거지.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러면 11번부터 할게요. 11번. 보면은, 이거 순서인데, 보니까 고맙게도 CED만 있네요. CED. 그러면 CED부터 보면 되는데, take, 무슨 pink, Baker Miller pink 예를 들어보자. 뭐 그런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sheet, some belief, 누군가가 생각한다. 뭐라면은, 한 shade가 a shade.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물, 마음에 안, 우리가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이 핑크 예를 들어보자. 그 핑크 색깔은, 그 쉐이드는, soothing effect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 효과가 있어. 그 말이에요. 핑크색을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었으니까 일단 처음은 아닌 것 같아. 그치? 두 번째를 보니까, 그럼 CX. C가 처음인 건 X야. 그다음에 certain C, 이게 뭐야? 조각이야. 실버가 아니죠? 실버는 스펠링이 이거잖아. sliver, 이거는 sliver, 그거지? 맞나? 그래서 이게 맞춰볼래, 뭔지? 빨주노초 파남보다야?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그런 약간의 일련의 조각들 있잖아. 예를 들면은, 근데 그게 뭔지 몰라서 상관없어.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또 초록색을 말한, 또 색깔 말했어. 뭐 블루나 마가렛 같은 색깔 있잖아. 그런 거가 카피라이트 되고 있다. 그러니까 보호되고 있어. 지켜지고 있어. 연방 뭐법 안에서. 반면에 다른 것들은 다른 뭐겠어요? Other colors. Good. Other colors have inspired 겪고 있다. 과학적인 조사나 심지어 뭐 공공의 정책 조사를 받고 간섭을 받고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잘 모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B랑 D는 뭔 내용이냐면은 색깔을 예시를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잖아, 그치? 뭐 이런 색깔이나 빨주노초 파남보에 있는 약간의 조각들 색깔이나 핑크 색깔이나 알겠고 나는 확신한다.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색깔이라는 거는 무시되어 온 예술이야라고 이 사람이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말했다 이거라고, 그치? 이 사람이 말했다. 나는 확신해. 색깔은 무시되어 온 거야. 그러면은 확실하게 이거가 뭐예요?
C랑 D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보다 앞이어야 D여야 돼? E보다. 그치? 그러면 C, D가 E보다 앞에 있는 거 지우면 되잖아. 맞아? C, D가 E보다 앞에 있는 거. C, D. 이거 봐. 무슨 말이야? 다시. D, C가 E보다 앞에 있는 거 지우면 돼요. 그치? 뭐 지워야 돼? 1번? 맞아? 그러면은 E만 남죠? 그러면은 E 다음에 B로 갈지 D로 갈지인데 한 가지 봐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다 했어. 그럼 여기서 뭐야? E에서 B나 D 중에 B랑 D 중에 어디로 갈지인데 단서가 있어요. 해석이 아니라 꼭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는 단서가 뭐지? 네? The same claim? 그치, 내가 허준한 그거야. 라고 이 사람이 말했어. 라고 이 사람이 말했어. 이때 나는 색깔은 무시된, 더 이상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같은 주장을 오늘날 한 사람은 없는 거야. 그러면 봤을 때 뭐 이 말이랑 이 말이랑 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있어. 근데 그 만약에 난 이것 때문에 얘로 갔으면 그 언어적인 능력이 엄청난 거야. 그렇게까지 생각하기 너무 어렵고요. 맞긴 맞지만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오늘날 없다라고 말하면서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E가 여기서 과거의 주장 그 다음에 B가 오늘날의 주장 그 다음부터 예시야. 칼라는 죽었어 라고 말했는데 아니야 살아있어 그거에 대한 예시야. 예시로 들었을 때 이렇게 뭐 과학에서도 쓰이고 법으로도 지켜지고 어쩌고 하는 거야. 예시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답이 2번이었어요. 이렇게 잘하는데 왜 틀렸을까? 그 다음에 12번. 라이언 바이올리지스트라고 한거 보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훌륭한 훌륭한 생물학자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훌륭한 거야. 그러니까 라이언 하면은 우리 그때 라이언 쉐어 하면은 큰 목, 그치? 큰 목이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훌륭한 뭐 바이올리지스트. 사실 이 사람은 중요한 건 아니었어. 그게 내가 아는지 모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러한 응답을 줬어요. 그 생각에 대해서. 근데 뭐 이거라고 말했대. 그러면서 버컴이라고. 내가 근데 이거 뭔지 어떻게 알아? 뭔지 몰라도 돼. 근데 같은 뉘앙스였어. 그랑 다른 많은 사람들. 그럼 뭐지? 위험에 처해 있는 종이나 illegal 하면 뭐야? 이거 뭐지? 포위하다 그거니까 지금 포위된 위험에 처해 있는 종이나 포위된 사면 초과인 그런 생태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생각한다. 복제가 관련이 없는 거라고. 그들의 메인 컨설이랑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찾았어요. 뉘앙스가. 그럼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야 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반응이어야지. 왜냐면 이 사람 나한테 마이너스 반응을 줬다. 왜냐면 얘네가 생각했을 때 그럼 얘네가 준 어떤 아이디어가 크고 이거였나 보지. 이게 뭐야? 복제. 복제하는 거. 복제는 우리가 말하는 건 복제가 아니었어.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냥 뭐 관심을 끌기 위한 뭐 아이디어 같은 거. 그래서 월스라고 또 알려줘. 그럼 또 더 마이너스인 건 뭐냐면은 비용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만 고르면 되겠네.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A에서 리스폰스 앞에 들어갈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러면은 예, 뭐 긍정적인 확신한 이거 버리고요. 플러스니까 플러스 두 개는 버려.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포인티드가 뭐야? 신랑 그 다음에 펠레셔스는 오류에 문제가 있는 스페큘레티브는 사색적인도 있고 만약에 더 가서 저는 투기적인이라고 마이너스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투기적인 리스폰스는 안 되잖아. 그렇지? 투기적인 거는 어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고 했다 쳐도 만약에 투기적인 마이너스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 뭐 돈적으로 마이너스인 거잖아. 내가 지금 야, 클로닝 하는 거, 이거, 복제하는 거나 안 좋아하는 거는 돈이랑 관련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다 되는 게 아닌 거야. 그쵸? 마이너스지만 맥락이 나갔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고 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뒤에도 마이너스였죠. 비용적으로 근데 투자면 안 되잖아. 그치? 비용적으로 마이너스. 디스트랙션이 뭐야? 새는 거. 혼란, 방황, 막 이런 거. 비용적으로도 문제야. 혼란스러워. 막 그래서 답이 4번이야. 이해가요? 볼게요. 이거는 그냥 대절이 아니라 대절이야 라고 강조하는 표현을 생각하면 돼요. 카페에서 하는 대화들은 꼭 필수적으로 꼭 반드시 지적으로
생산적인 것이 아니야. 그럼 뭔데? 그거는 그러면은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은 뭐 이거랑은 반대겠네? 지적으로 생산적인 거랑은 반대. 프리한 이건데 그거가 뭔지 뒤에 알려줘. 그게 뭐냐면 바로 인터랙트 하는 능력이야 그거야. 그럼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될 말은 인터랙트의 느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면 상호작용하는 거랑 뉘앙스가 비슷한 거 뭐가 아닌 거 버릴까? 이동? 그다음에 이거 뭐야? 준비도 맞고 조항도 맞고 공급도 맞아요. 근데 노관련? 익스체인지랑은 노관련? 그치? 컨피규레이션은 뭔데요? 형성, 일치. 그럼 형성, 일치, 배치. 다 돼. 어쨌든 뭔가 생기는 거. 폼의 느낌이 있는 거네. 그치? 그럼 맞아요? 틀려요? 아니잖아. 익스체인지는 교류하는 건데? 그러면 교류하는 거니까 헷갈려도 둘 중에 헷갈렸었어야 돼. 그냥 얘기하는, 스피치니까 말하는 거 또는 교환하는 거. 근데 뭐를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인데 on equal terms에서 그러니까 같은 입장에서 누구랑 누군가인데 여기가 who is겠죠? not of 너의 종족이나 너의 당이 너의 그냥 너의 팀이 아닌 사람이랑 같은 입장에서 인터랙트 할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야. 그 얘기야. 그럼 누가 봐도 익스체인지 같잖아. 그래도 불안하니까 조금 더 봐요. 그럼 봤을 때 대전 안에서의 주어가 여기까지. 그래서 너의 팀이 아닌 사람들과 동등하게 상호작용하는 능력인 그 빈칸의 자유로운 형식이 만들어낸다. 사회적인 습관을 자기 표현하는. 근데 그 표현이 어떠겠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럼 자취에 대한 욕구를 플러스 해야 돼? 마이너스 해야 돼? 누가 마이너스라고 한것 같지? 왜 플러스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내 말, 프리하게 같은 입장에서 자기 표현하니까. 이해가?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어프레스 하면 안 되고 선동하고 조장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답이 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헷갈리는 거 있어요?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이것도 하는 건가? 이거 해야 돼. 보자요. 뭐야 이건? 누군가들이 주장했다. 무슨 힘이? 봐봐요. 어떠한 힘이? 힘의 관계가 만연해요. 이러한 힘의 관계가 만연한데 그 사람들 그럼 이 those in power가 얘를 가리키겠네. 그쵸?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선택한대요. 어떤 진실이 특권을 받아야 되는지. 이거 해석되지? B2 용법. 어떤 진실이 특권 받아줘야 되는지 선택한다고 했을 때 뉘앙스가 느껴지나? 진실을 왜 선택해? 자기가? 그치. 어떤 진실이 선택되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선택한대. 그럼 아직 안 왔으면 괜찮아. 일단 봐봐요. 근데, 뭐, 학교나 정부와 같은 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뭘까? 같은 말이야. 이러한 진실이 선택되어야지, 이러한 진실이 특권 받아야지라고 하는 거. 학교에 선생님을 잘 들으세요. 이거 누가 그랬어? 왜 그래야 돼? 그치? 누가 정한 거야? 지배계층이 정한 거야. 그치? 왜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면 안 돼? 준혁처럼? 아님 말고, 라고 말하면 왜안 돼? 해도 되잖아. 나도 내 자유 free expression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지배계층이 그렇게 해온 거야. 원래는 그냥 지배자가 하는 말 듣고, 오케이만 해.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해. 질문하지 말고. 그렇게. 그런 이데올로기가 서포트 되면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 지속돼? 아니면 망가져? 현재 상태는 누가 만들어 놓은 상태야? 얘네가. 지배층, 이데올로기가 지금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 이데올로기가 유지되는 한, 그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그 현재 상태는 지속돼. 그래서 답이, 모방한다. 이렇게 이거는 다안 되는 거. 같은 이유에서.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지속시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얘가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특권이 있는 뭐 진실을 만들고 하는 게 unequal한 파워가 되는 거였죠? 대표적인 뭐 그런 이데올로기 관련된 거 갈등주의라고 배웠나? 원선생님 수업 시간에 됐어? 하지 마. 어쨌든 간에 지배계층이 이렇게 자기가 무엇인가 사회의 룰을 만들고 따라가게 만드는 게 이런 딱이 얘기야. 그걸 정리해놓은 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거. 그거는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다음에 이거는 잠깐만 몇 번이더라? 15번. 아니네. 그냥 이거 둘 중에 헷갈렸어야 되는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헷갈리려면 저거 중에 헷갈렸어야 되는데 왜냐면 되게 쿨하고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 봐봐요. 수사학적인 전략에서야. 수사학적인 전략이 뭐지? 수사학이 뭐야? 그냥 말 잘하는 거. 말하는 전술에서 내가 신중하고 되게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걸로 끝날 토론을 이걸로 끝나지 않을 토론을 보장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거는 얘랑 반대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무조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야. 그러면은 동등한 거 그 뭐지? 독백 버리고 조약 버리면 돼. 중립적인 거. 그러면은 소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싸움이니까. 소송에서 싸우는 거. 그리고 이거는요? 신라랑 뭘 거잖아. 그러면 왜 소송이 안 될까? 디베이트? 소송을 써서 디베이트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표시했잖아. 어디서의 특징인 거야? 말할 때. 그냥 말할 때 나의 말하기 전략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인 거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디베이트에서 이기는 건지 안 이기는 건지 그런 게 있는 건지 몰라. 그치? 그러니까 뭔가 누가 승자야, 누가 아니면 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기 전략에 있어서 플러스한 말을 써서 마이너스한 느낌의 말로 끝나지 않게 하자. 그냥 그렇게 해야 되지. 소송으로 가고 말고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16번. 말하기 훑어보니까 뒤에는 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네. 그럼 위에 거 뭔지 보면은 그 매시라는 뮤지엄에 그런 입장료를 만들기 전에 이 사람이 오케스트레이티드니까 에프트인데 만약에 처음 봤을지라도 무슨 노력일 것 같아? 많은 노력일 것 같아? 적은 노력일 것 같아? 오케스트라잖아. 그러니까 다 모여진 많은 노력을 들였다. 왜 투부정사 하는 게 필요한지. 오늘부터 largest, most renowned cultural institution은 한 명이 해야 누구인 거 가리키는 거예요? 그치, 맷을 가리키는 거야. 근데 뒤에 플러스 느낌이 어때? 플러스야. 이렇게 가장 훌륭한 그런 기관인데 그러면은 그거를 플러스 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내 개인적인 주관이긴 한데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D가 플러스니까. 근거는 없어. 그런데 여기가 플러스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니 이거 근데 지금 내 말 동의가 안 가면은 아직 회상 안 해도 돼. 그냥 냅둬도 돼요. 근데 저는 여기가 플러스라서 플러스를 했는데 유지영 가는 사람들이 그 suggested amount가 뭘까요? 위에서 말한 entrance fee겠죠. 그 제한된 돈을 내는 사람들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뮤지엄 갈 때 내야 될 돈을 안 내고 있어 점점. 심지어 여기에 들어가는 이거는 뭐예요? 그냥 참석자. 여기 가는 사람들의 수가 이것 때문에 답을 알면 돼. 7 밀리언에서 4.7 밀리언으로 됐어. 그러면 올라갔어요? 감소했어? 그냥 이것만 보고 그러면 돼.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뒤에 봤을 때 봐봐요. 이거 두 개만 지우면 돼? 뭘 지워? 왜? 구안전자를 타동사라서 지웠어야 돼.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저 사람이 봤을 때그 one of the largest renowned museum을 왜 쫓아내겠어?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로 가야 돼. 알았지? 얘가? 응. 그래서 여기가 왜 플러스에 돼야 되는지는 전체를 읽어봐야 느낌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걸 주자면 단서를 또 원하면 이거예요. 알았지? 훌륭한 데니까 그 이 사람이 훌륭한 곳이니까 뭐 entrance fee 주라고 했겠지. 다음에 여기는요. 그는 경멸한대요. 경멸한다, 식민주의를, 그리고 강제적으로 개종하게, 네이티브 피플들을. 네이티브 피플 누구를 가리키더라? 원주민들. 원주민들이 강제적으로, 뭐, 개양하다? 변종하다? 뭐라고 해야 되냐? 강제적으로, 자기네 지족에서 나와서
그냥 여기에 그 아메리칸 문화에 흡수하게 되나? 뭐 그렇게 하길 바라는 거야? 그런 거를 싫어해. 그럼 저 동그라미를 싫어하는데, 그래서 그는 none of 명사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none이 그 의미하는 게 despise 반대이지 않을까? 그치? 그럼 얘는 얘가 아닌 거지. 이렇게 사람들을 강제로 변형하게 하고 식민주의 하는 거가 아닌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뒤에 읽기 싫었는데, 그럼 보면은 이거는 확실히 아니지 않을까? 그치? 이건 플러스니까 버리고, 다음에 진보적인 정치? 진보 정치? 아니잖아. 그치? 이게 어떻게 진보야? 다음에 이건요? 전체주의는 맞아요? 만약 내가 우기려면 뭐 우겼다 쳐.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근데 전체주의라는 거는 뭐가 우선인 거예요? 전체, 나라, 국가, 사회, 그게 우선인 거. 그다음에 이거는 수능의 정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내가 어떻게든 갖고 갈수 있는데, 뒤에를 보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냐면은 시도한다, 하지 하면은 상정하다. 뒤에 이거가 사실이라고 여기다 그런 말잖아요. 상정하다. 그러니까 명사를 사실이라고 여기 가정하는 건데, 완벽함의 정도를 가정하는 거야. 근데 어떤 완벽하냐면은 이러한 완벽함. 뭔지 알지? 명사 있을 때 형용사가 꾸며주는데 형용사의 형태가 윗 분사구문으로 나온 거예요. 뭔지 알지? 그래서 어떤 거냐면 현대의 인류가 탑에 있길 당당하게. 그러니까 현대의 인류가 꼭대기에 있는 그런 완벽함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 있지 않은 거야. 그러면 내가 왜 니얼리즘 하고 왜 네이티브를 묶으려고 했을까? 지금 뭐를 하고 싶은 거야? 현대 애들이랑 약간 좀 원시적인 애들이랑을 분류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동그라미가 뭐 이렇게 돼야 돼. 다른 거, 이런 거. 나한테 따라 그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종을 분류하려고. 알았죠? 나 이거 안 하고. 이거 안할 건데, 혹시 모를까봐. 할까? 일단 여기서 while이 들어갔으니까 TV 보는 사람 떨어지는데, 스틸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여기는 플러스여야 돼. 그래서 이것만 지웠어? almost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 왜? 그치. 부산 와서 지우면 돼요. 그래서 이거야. at most 기껏해야? 기껏해야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되는데, 기껏해라고 말하면 뉘앙스가 안 맞지. 여기서는 어쨌든 얘는 얘를 꾸며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사람들이 보고 있단데, 적어도 어느 정도는 보긴 보는 거야. 확실하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에 리스트가 적어도고, 이거는 어느 정도. 둘이 다른 거야.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겠지, 만약에 I studied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난 어느 정도 공부해. 나는 공부해, at least. 적어도 공부는 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걸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아직도 좋아하긴 해. 뭐그 말이겠지? 그두 가지의 전치사구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해가? 뭐지? 아. 뭐, 차별하는 거? 사람을 다양한 이유로 차별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거네? 그쵸? 차별은 잘못됐어. 왜냐면, 결국 우리는 have something in common, 되게 이제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수거잖아요? 공통점이 있다. 얘가 뭐지? For example. To be specific. 이렇게 말해도 돼. 그게 뭔데? 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치? 콜론이라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커먼에 대한, 우리가 뭐가 커먼인데? 그걸 말해줘야 돼. 근데, 똑같은 거? 그럼 말 되는 거 똑같은 거 골라야겠다. 그래서 올더쌤이 고른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다 똑같아? 똑같진 않아. 우리가 그냥 공통점이 있는 거지. 공통점이 있는 거는 똑같은 거랑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쓰면 있겠지. 우리가, 아니다? 말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공통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린 똑같아. No, 아니야. 똑같은 게 아니고, 이거는 문법이 틀렸죠? Similarly가 people를 꾸며줄 수가 없어요. 부사가. 이해가? 다음에, 이건 완전 no다. 그치? All the same people.
모두가 같은 사람이다. 그럼 뭐랑 같은 이유에서 안 돼? 얘랑 같은 말이어서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뭐야? 모두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람이라는 점이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낫다. Being united than divided. 그러니까 나눠졌을 때보다 뭉쳐졌을 때 더 낫다. 그 얘기예요. 다음에 이거 안 하고 너무 쉬운 거지? 다음에 여기 하나 물어볼까? 이거는 아까 뭐라 했더라? For example 뒤에 예시 나오는 거야. 옛날에 했잖아. 그치? 이거 뒤에 꼭 완벽한 문장이어야 돼요? 아니어도 돼. 그치? I like fruits 한 다음에 점점하고 apples, bananas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는요 뭐예요? 접속사야. 여기 뒤에 and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아니다. 안 쓰는 게 원칙이지. 미안. 잘못 말고 뭘 쓰면 부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그냥. 부사 같은 건 내 맘이야. 근데 뭐 I like you 다음에 you like 그리고 너도 나를 좋아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런 거예요. 그런 차이. 그럼 얘가 있는다는 말은 얘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요? 또 새로운 게 있어야 돼. 이해가요? 그럼 볼게요. 뭐 미국 혁명 기간 때 has it 대시 뭔지 알죠? 뭐뭐라고 뭐 말은 뭐뭐라고 말하다 뭐뭐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 건데 전설이 말한다 그 뜻이에요. 뭐냐면은 하고 싶은 말은 전설이 말한다. 뭐를? 미국의 애국주의자 이 사람이 말했다고. 아 그럼 다시네. 저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얘가 말했다. Just before being killed by the British 했으니까 얘는 묶을까? 왜 묶어? 접속사니까. 부사절이니까 묶을게요. 부사절. 얘한테 묶여 있으니까 부사절 묶어. 근데 다시 뒤에 보니까 나는 후회한다. 대절이라고. 내가 우리나라에 바칠 목숨이 여기 벗이 의미하는 게 단지 하나밖에 없어서 아쉬워. 그러면 보니까 이 부사절을 빼면 이해가요? 저 생김새? 이 부사절을 뺐을 때 이거 없다 치면 문장이 어때? 완전해. 완벽해. 더 이상 필요한 성분이 없어. 그럼 봤을 때 일단은 뭐냐? 세미콜론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세미콜론이 붙었으면은 만약 여기가 세미콜론이었으면 그리고 얘 때문에 안 돼. before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안 돼. 뒤에 거 다 필요 없고 얘가 그래서 세미콜론 지워. 그다음에 콜론 컴마? 컴마밖에 안 남았네. 그럼 컴마 오케이. 그다음에 뒤에 거 봤더니 뭐야 마침표는 완전 노답이지? 그다음에 버리고 세미콜론도 똑같은 이유에서 안 돼. 만약 여기가 이거였으면 문장이 왜 안 돼? 그러면은 이 said 그러면은 이 말한 거에 대한 목적어가 사라지는 건데 목적어가 아예 없어지는 거야. 목적어가 없어. 문장이 비문이 돼서 컴마 컴마. 그럼 컴마 컴마는 뭐지? 삽입절 묶어서 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아까 전에 삽입절이라고 한 것처럼 삽입절을 묶어주는 컴마 컴마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러지 않나? 쌍컴마 묶어서 버리세요. 그렇게 말하잖아. 그냥 들었지? 근데 그게 알고 보니 삽입절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치? 뭔지 알지? 알아 몰라?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before 역할을 before이라는 전치사의 역할을 세미콜론이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지. 아니 여기서 그냥 I 그렇게 내가 그렇게 말했다. Before was killed 이렇게 말했어. 이거는 그냥 목적어야. 그렇게라고 대절 대시 아니라 그냥 그렇게 대명사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아 근데 이렇게는 잘 안 쓰긴 하는데. 아 왜 안 되냐면은 본격인 게 아니라
얘가 얘랑 동격으로 이어져야 돼. 근데 얘는 무슨 절? 주절. 근데 얘는 무슨 절이었어? 아까 이 before 이거는? 부사절. 부사절이랑 세미콜론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할게. 이해가요? 다시. 세미콜론 있을 때는 이 절이랑 동격으로 이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end인지, 것인지, or인지는 노상관. 알았지? 근데 주절이랑 부사절이랑 이어질 수는 없어요. 세미콜론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냥 end, but, or 대신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부사절이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선 안 되는 거야. 다음에 문법 29번만 할게요. 25번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상황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얘네한테 행해진 피해 때문에 누군가가 말할 수도 있는 거. 이게 지금 그 뭐지? 삽입절에 들어간 거잖아요. 누군가가 생각한다. 누군가가 말할 수도 있다. 추측할 수도 있다. 그때 여기서의 우드가 과거에 말했던 미래 과거가 아니라고. 그냥 추측의 의미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삽입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우드가 이게 과거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야. 이해가? 그냥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여전히 얘네가 그걸로 이때 행해진 피해로부터 회복하지 못하고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그냥 추측 그런 거지. 여기서의 우드는 과거로 쓰인 게 아닌 거지. 우드 PP 아니야. 같이 붙어 있어야지 그러면.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그때 내가 너 과거에 먹고 싶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아닌 것처럼 이때 우드는 꼭 과거에 이러면 쓰일 수 있는 게 아니야. I would like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너뭐 먹을래? What do you want? 했는데 I would like some cake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드는 과거로만 쓰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누군가 말했을지도 모른다. 말했을지도 모르지. 이렇다고 여전히 회복 안 했을 거라고. 이해가요? 다른 건 없어? 다음에 그리고 25번만 할게요. 아, 여기까지 안 할게. 그래서 뭐야너 고거를 모른다고? 어떻게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뭐 그런 얘기지. 그래서 물론 내가 찾아냈어. 고고스라는 거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no doubt. 그러니까 내가 발견해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saved my life. 내 목숨을 구했어. 뭐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맞아. 왜? no doubt. 의심의 여지 없이 부사야. 버리면 돼요. 묶어서. 의심의 여지 없이 내 목숨을 구제했어. 왜냐면 얘가 너 어떻게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을까? 나도 금방 알아내서 살수 있어. 나도 금방 그 고고라는 게 뭔지 알아내서 살수 있었어. 그러니까 약간 장난치는 거죠. 자, 물론 1990년대는 훨씬 많이 80년대는 훨씬 많이 지나갔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 이제 여기는 앞 문장 이미 끝.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 새로운 문장 시작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어가 find야. 맞아요, 수일치? 맞지? 단수 취급하니까. 이렇게야. Who was born? 그치?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발견했다? 목적어 어딨어요? 그치? 고고스가 뭐야? 그치? 뭔지 모르잖아, 우리는 아무도. 이거가 가짜 목적어. Perfectly plausible 하다고. 그거 모르고 사는 게 완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Everyone이랑 Find 괜찮고. 지금은 막 BTS나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Now It's, 얘네들의, 이런 데에 대지. 그거 쓰는 가수 이름인지 노래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가수 이름이겠지? 그래서 Being the Music of Today. 그러면은, 오늘날의 뮤직이 되는 그것이 뭐가 돼야 돼? 주절의 주어가 돼야 돼. 그치? 주절의 주어가 뭐예요? 뭐니까?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은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같아야 돼. 근데 얘가 주절이지? 뭔지 알지? 얘가 주절이니까 이 주절의 주어가 여기를 가야 돼. 왜? 그럼 여기는 뭐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오늘날의 뮤직이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면 돼? 그러니까 뭐, about. 오늘날, 그러니까 뮤직에 대해서
뭐 이런 말 들어가는데, 뮤직과 관련해서는 이런 말 있잖아. 뮤직과 관련해서 나는 연관시킬 수 없어. 나는 내 스스로를 이해시킬 수가 없어. 뭐 어쩌고저쩌고 사람들마다 다 자기 취향이 있겠지. 뭐 그런 말이야.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사 구문의 주제를 찾을 수 있어?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다음에 독해. 아, 큰일 났네. 이거 원래 이거 안 하려 했거든요. 26번, 27번. 26번, 27번. 첫 번째 문단 말고도 답 나오는데. 다. 빠르게 할게요, 이것만. 아이고. 다행히도 26번은 다 맞았는데, 그거 타이틀이 어디 있냐면, 뭐, 여기 나오지. 해로운 영향력. 현대화를 하려는 해로운 영향력이, 뭐, 언제, 뭐, 농장민, 뭐 농업 아니면은, 뭐, 장인들 아니면은, 전통적인 뭐, 중산계층 사람들한테 불러일으켰다, 이때.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이냐면, 일반 계층 사람들한테 현대화에 대해서, 뭔지 알지? 인플루언스가 온이랑 묶이잖아. 그렇게 했었어야 돼, 해석할 때. 현대화에 대한 마이너스 영향력이 이 사람들한테 미쳤다, 그 얘기. 하면 끝. 그래서 while there was never concerted가 뭐예요? 합쳐진, 모여진 안티모더니스트는 없었어. 그런 운동은 없었는데, 그런 반항은 없었는데, 보수주의 단체들이 리액트했다. 크리시스, 그들이 마주친 위협에 대해서 되게 환하게. 그러니까 뭔 얘기야? 얘네가 뭐 뭉쳐가지고 합동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화가 나 있었어. 왜냐면 모더나이제이션 하는 것이 얘네한테 안 좋으니까. 일단 답은 빼박이죠, 여기서. 아니, 여기서. 마이너스한 이펙트 모더나이제이션. 그렇지. 근데 뒤에 거 봤더니 일단 저거 방금 읽은 거 있잖아. 컨설티드 어쩌고 그게 얘야. 얘네가 동맹을 컨설티드 모여서 뭘 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 X. 그냥 화가 나긴 했지만 모여가지고 동맹을 만들진 않았으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부터 뭐냐면 여기까지가 그거. 마이너스한 인플루언스 오브 모더나이제이션. 여기부터 예시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뭐그 얘기. 소련에서 현대화하려는 노력 있잖아. 모더나이즈 어글컬처리랑 빌리지 라이프를 다 모더나이즈 하려고 했대. 근데 그것이 불러일으켰다. 뭐를 불러일으켰을 거야? 마이너스한 거, 플러스한 거? 마이너스한 거 일으켰겠지. 그래서 그런 게 마치 세컨 월드 워 같은 걸 일으켰어. 러시아 루럴 지역에서. 뭐지? 왜 지방이야? 얘네가, 그치, 맞아. 뭐, 농업 같은 거를 바꾸고, 막 빌리지 말 없애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누가 화가 났냐면, 농업, 뭐지? 소작농, 그치? 소작농들이 화가 저항했어. 그러한 바이런트 어템트. 이거 뭐라고 봐야 돼요? 모더나이제이션 하는 거. 그들을 집단 농장으로 보내려고 해. 망가뜨리면서 그들의 가축이나 농작물들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가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막 동물들이 막 죽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강제로 막 어떻게 됐어? 막 집단 뭐야? 그 집단 농장으로 갔다. 애또 포인트 오브 건이래. 맞아. 견인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총으로 위협 당하면서까지 약 그런 집단 농장으로 이끌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뭐, 욕먹었다? 비난받았다? 그 지역의 자본주의라고. 이게 그런 뭐, 소련, 러시아인가? 공산주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겠어? 그냥 어쨌든 간에, 안 가? 그럼 내가 너네 자본, 너네 돈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거 소장, 뭐라고 하더라? 여기 무슨 말이 있던데? 26에. 분홍. 분홍이라고 욕하면 안 되나 봐. 그래서, 너네 분홍이니까 그런 거지? 라고 욕하고. 또는 아니면 죽이고 난리 났어요. 막그 얘기. 다 똑같은 말. 그러니까 뭔 얘기야, 지금까지? 모더나이제이션을 강제로 하려고 해서 가장 피해를 입은 거는 소작농들이었다. 그래서 소농들이 강제적으로 자기 거다 팔고, 자기 거다 없, 아니, 파는 게 아니라 자기 거다 없애고, 집단적인 무엇인가에 가서 일하게 했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했다, 이해했잖아. 그럼 일단은 문제를 봐. 큰 얘기는 했으니까. 답이 되나, 안 되나? 소작농들이 한탄하고 슬퍼했다. 자기 프라이빗한 랜드 오너십에 대해서. 무슨 말이야? 맞아 틀려? 이 사람이 지금 슬퍼하고 있는 이유는 뭐야?
내가 개인 거를 못 가져서야 아니면은 그러니까 슬퍼하는 이유가 개인 거를 뺏겨서 슬픈 거잖아. 어디로 가야 돼서? 컬렉티브한 대로. 그럼 난 지금 뭐를 갖고 싶은 거야? 이거를 갖고 싶은 건데 이거를 디플로이 하면 안 되지. 내가 이거를 원하는 건데? 이해가? 그래서 이게 안 돼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저항들은 모더나이제이션 저항했지? 근데 더 most persistent resistance야. 가장 그런 끈질긴 저항이 시골 지역에서 왔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물론 지금 여기서 말한 언급된 저항은 다 뭐에 대한 어디서 나온 거야? 룰럴 지역에서 온 거라고 했지만 그게 가장 퍼시스턴트한 저항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 맞네, 맞네. 얼반도 아니지, 그치? 이것도 아니고. 그치?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면은? 룰럴이지.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이거가 지방인 줄 알았어. 룰럴 때문에 이거 완전 잘했어요. 밑에. 밑에부터 할게. 그 소련 정부가 제공했다. full support를. private, profit 하는데. 이거랑 같은 이유에서 아니야. 그랬을 때 우리가 resist 안 하지. 그치? 서포트를 안 해줘. 프라이빗 한 거에 프라이빗을 뺏어가고 다 어디로 갔어? 컬렉티브로 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안 되고요. 그다음에 보수적인 단체가 형성했다. 이거 아까 말했지. 단체를 형성한 적은 없었어. 컨설티드라고 한 적은 아까 네벌이었어. 한 번도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다 화가 나긴 했다. 뭐그 정도였어. 그러면 답이 이거야 되는데, 그치? 스탈린이 누구야? 그치? 스탈린의 목적이 스탈린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를? 룰 에코노미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실질적으로 방해받았다. 그럼 잘 봤을 때 이제부터 알아야 돼. 스탈린이 누구야? 독재자야. 거의 히틀러랑 똑같아. 그치? 지금부터 만약에 몰랐으면 이제부터 알아주세요. 독일에 히틀러가 있다면 소련에는 스탈린이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 소련에서 뭔가 했으니까 갇히는 건가? 라고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라는 거야? 뭐지? 시골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 다시 말하면 뭘까? 모더나이제이션 하는 거잖아. 그치? 그것이 방해받았다.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 골랐어야 돼. 뒤에 거안 읽고. 왜냐면은 저는 스탈린도 모르겠고, 이 말이 모더나이즈로 해석이 안 돼서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수 있어? 속옷법으로 할수 있잖아. 다른 거는 다 지워줬잖아. 지금까지 읽은 걸로. 이해가요? 그 답이 3번이야. 이해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세요.